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냉장고를 실어주러 왔어요. 냉장고입니다. 지금 큰 냉장고죠? 대형 냉장고. 요거 지금 하우스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서 화물차에 실어줄 겁니다. 지금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게빨이 저 끝에까지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실외기가 밖에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실외기이기 때문에 냉장고 밖에 나와 있어요. 저거 부딪히지 않게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에 닿아서 실외기가 망가질 수 있겠죠. 적당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들어보고 내려가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걸 들고 하우스 밖에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 지형이 들어오는 입구가 약간 언덕이져 있어요. 그런 언덕진 곳을 이렇게 후진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앞으로 물건이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지게빨 위에 저 물건이 올라와 있는지 또 언덕을 넘어갈 때 물건이 쏟아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내고 들고 나오다가 앞으로 저게 쏟아지게 되면은 대형 참사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오른쪽에 두 번째 화면이 바로 아니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화면이 전부 다 후방이에요. 오른쪽 그 맨 위에 있는 작은 모니터는 제 오른쪽 뒷바퀴를 가르쳐 비춰주고 있고 나머지 뒤에가 후방 카메라거든요. 그리고 왼쪽 게 전방 카메라고 자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이동을 하면 되겠죠. 후방 카메라와 앞에 냉장고를 같이 보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저 냉장고 바닥은 각파이프 같은 쇠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게차 발도 그 포크 자체도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거의 없어요. 좀 미끄럽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것도 실어주다 보니까 비가 옵니다. 비가 오게 되면은 더 미끄럽겠죠. 지금 오른쪽에 화물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일단 그 화물차에 영업용 냉장고 하나 실려 있거든요.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아 물론 제가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 냉장고는 이 사람의 힘으로 내려놓을 겁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잠시 대기를 하면 돼요. 옆에 서서 대기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에 있는 냉장고를 먼저 내려놓고 이 냉장고를 실을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이 움직이는 동안 또 저 냉장고가 옆으로 밀려나지 않았나 이런 것도 또 한 번씩 살펴보는 게 좋겠죠. 지금 이 아래 지형이 그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또 저 앞에 보면 승용차 쪽은 또 굉장히 비탈진 곳이에요. 그래서 지형의 영향도 많이 받죠. 지게차는 지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 카메라의 위치를 살짝 바꿔봤어요. 오른쪽에 있던 카메라를 왼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모니터 두 개가 전방 카메라라 그랬죠? 저게 있음으로 해서 부피가 큰 물건, 이렇게 큰 물건을 들고도 앞으로 전진할 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물건을 들고 앞으로 갈 때는 누군가가 신호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신호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이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저 화물차는 뒤에 리프트가 달려있네요. 앞으로 들어갈 때 짐을 실으러 들어갈 때 저거 밟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리프트 달린
화물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싣다 보면은 그걸 밟게 되면은 파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게차는 부피는 조그매요. 조그만 지게차지만 무게는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지게차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잘못 밟으면은 저런 것은 이제 찌그러질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리프트 안 밟도록 조심하셔야 되죠.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싫다 보니까 또 리프트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센터를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내려놓고 보면은 센터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고군분투를 합니다.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갈 때 양쪽에서 좀 신호를 제대로 해주면은 한 방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보면서 들어가려면 이걸 좀 높이 들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보호장치가 없어요. 지게빨 위에서 저 냉장고가 미끄러지더라도 하나도 이상할 거 없는 상황이죠. 지금 고인목 대신 저 각파이프를 밑에다가 받쳐줄 거예요. 저 각파이프도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봐주긴 봐줬는데, 센터가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제가 냉장고를 들고 있고, 화물차가 후진해서 센터를 맞춰주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유리하겠죠. 화물차는 사이드 미러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드 미러로 물건을 보면서 센터를 잡아보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닌 경우 이렇게 옆에서 봐주는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제가 센터 맞춰 들어가기도 하죠. 자, 갑자기 또 소나기가 내리고 있죠. 이 소나기 내리면은 지게차는 시야도 안 좋아지고 또 미끄러워지겠죠. 지게빨이 젖어버리면은 미끄럽습니다. 일단 미끄러워요. 지금 물건이 왼쪽으로 약간 쏠려 있어요. 그래서 저것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미끄럽다 그랬죠? 아까 미끄럽기 때문에 신중히 움직여 줘야 돼요. 일단 이 냉장고는 신중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이런 냉장고 같은 경우 지게빨을 꽂는 그 구멍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바닥을 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야 된다는데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그 옆으로 들어가서 한번 밀어볼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게 결코 좋지가 않더라고요. 밑에 파이프를 밀어보니까 파이프만 밀려나고 또그 냉장고는 안 밀려가는 거 있죠? 그래서 다시 또 밖으로 나갈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뒤에 쪽에서 지게차의 자동발을 이용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저 냉장고를 보내줄 거예요. 많이 갈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현재. 뭐, 그냥 어떤 분들은 이제 귀찮다고 이대로 이제 그냥 묶어서 가시는 분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정확히 센터를 잡아서 가는 게 좋겠죠. 제품을 정확히 실어서 단단히 묶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서 이제 조금씩 자동발을 밀어주고, 그리고 저 뒤에 뒤쪽에 튀어나온 각파이프 있죠? 저거만 안으로 집어넣어주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요거 정말 신중히 작업해줘야 돼요. 그냥 막 밀면은 그냥 미끄러질 수 있어요. 순간 미끄러지면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센터는 맞았고,
저 각파이프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뒤쪽에서 냉장고를 한번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들어주는데, 뭐, 또 급하게 들면 안 돼요. 살살 들어줘야 되죠. 살살 들어주면은 각파이프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죠. 자, 이제 완벽하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